지난 2000년 개원한 대전 건양대병원이 20여 년 만에 새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. 그동안의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한 복합의료시설로 지었는데요.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에 최적화됐습니다. 최은호 기자입니다. 35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친 건양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연면적 9만 2천 제곱미터, 지하 4층, 지상 9층 규모로 기존 본원 옆에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. 모두 1,131병상으로 늘어났는데 감염병 관리에 최적화된 설계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기존에 운영하던 6인실을 모두 없애고 4인실을 일반 병실로 교체해 모든 입원 환자 간 2m 거리 두기가 가능합니다. 또 각종 음압시설과 공조시설도 구축했으며 감염 위험 구역 등 철저히 구분했습니다.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경험이 병원 설계 때부터 녹아든 겁니다. 감염 환자가 수술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춘 수술실을 오픈하였습니다. 그리고 우리 기준에 맞게 음압병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감염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. 새 병원은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연관 질환을 진료하는 과들을 한 공간에 배치해 진료 효율을 높이고 환자 이동 동선도 최소화했습니다.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안과, 소아재활의학과 등을 한 공간에 배치했고 신경과와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 등을 통합한 뇌신경재활센터 협진을 통해 고난도 치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새 병원은 지역 감염병 관리와 보건의료 향상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대전 시민과 충청권 지역에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코로나19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의료원 측은 입원 환자들이 모두 새 병원으로 이동한 뒤 기존 본원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며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을 포함한 암센터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TJB 최은호입니다.